우리 한국 황교안의 한 대표님께서 도착해 주셨습니다. 우선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. 아들, 딸 계시죠? 아들, 딸부터 설득을 해보세요. 아들, 딸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. 그리고 야, 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기억하시죠? 간단하니까. 설명하면서 야,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. 이제 우리 한마음 뭉쳐야 돼. 그러고 나서 뭐 따지고 싶은 거,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우리 정권 가져온 다음에 하자. 그때 우리 더 깊이 얘기해보자. 내가 네 말 그때 다 들어줄게. 지금은 우리 자유한국당 힘을 모으자. 이거 말, 뭐 이런 저 좌파 나라 되셔야 되겠냐? 우리 가족부터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멋있습니다. 그럼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. 지금 나라가 정말 위태롭습니다. 그렇게 써.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반하실 거예요.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화나시잖아요. 그런데 열 번 패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습니까? 우리를 참고 자제하고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넘어갈 거예요. 우리 이 충청고 대전 여기는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기면 이길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보니까 넉넉히 이길 뿐이에요. 여러분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기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에서 이기는 겁니다, 여러분. 우리 자식부터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좀 돈도 쓰세요, 여러분.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거 아니라도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애들부터 좀 잘 설득하고 근데 둘째로는 내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? 주변 친구들하고 여러분 연배 많은 분들은 대개 뭐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겠지만 또 안 그런 분도 있어요. 거기도 좀 얘기하고 또 우리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 저 가게에도 그 주인들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또 얘기하고 필요하면 중앙당에다가 이 뭐 전단지 같은 것 좀 만들어 보내라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대사가 돼야 돼요. 자유한국당의 홍보대사가 돼야 돼요. 우리가 다 그렇게 바뀌면 왜 대전이 안 바뀌겠습니까, 여러분? 네. 우리가 불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? 우리가 못된 걸 추구하고 있습니까?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? 아니요. 자유민주주의, 시장경제, 법치주의 얼마나 좋은 거예요. 우리의 헌법같이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해가지고 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? 그거 우리 마음에 먼저 품고 그걸 이제 우리 하나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. 그렇게 하면 왜 안 바뀌겠습니까?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?